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경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집합건물회계 길잡이, 이지 집합건물회계 컨설팅에 제가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지 집합건물회계 컨설팅 대표로 재직하고 있고요. 같은 이름으로 네이버 카페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강의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참고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횟수, 중복 제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횟수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린 거고요. 요거는 찾기 쉬운 생활 법률, 퇴직급여 중도, 중간정산, 퇴직급여 제도, 여기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중간정산 사유가 돼요. 그래서 퇴직하기 전에, 저 죄송한데, 이런 사유 때문에 제가 그 퇴직금을 좀 미리 땡겨받을 수 있을까요? 4천만 땡겨줘. 이러면서 땡겨달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회사에서, 아, 그렇구나. 네가 사유가 되니까 내가 퇴직금 먼저 지급할게. 중간정산 퇴직금 먼저 지급할게. 오케이 했을 때,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떤 분이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해서 현재 2022년 9월까지 근무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중간정산 사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있는 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원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오케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지급할 수 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중간정산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그럼 뭘까요? 뭐몇개 있는데요. 그거는 여기 아래와 같고요. 그건 어디 있냐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있습니다. 여기 요 내용이에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내가 없으면 돼요. 내가 주택이 없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와이프 명의는요, 안 됩니다. 저기 본인 명의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거 역시 누구? 내 이름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 본인이나 가입자의 배우자 및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 본인의 연간 임금 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보통 역산이라고 하죠.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받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받는 경우, 고용주가 기존의 정력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 협약 및 취업 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실행하는 경우, 월급이 준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거는 주택 없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가족이나 내 가족이나 와이프 가족이 아파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근로자 본인이 그 의료비를 충당해야 되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연간 임금 총액, 내 임금 연간 임금 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를 얘기하죠. 그리고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니까, 역산해서 근로자가 파산 신고를 5년 이내에 파산 신고를 하거나 개인회산 절차 개시를 결정받은 경우란 얘기고요. 고용주가 기존의 경력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어쨌든 임금액을 줄인다. 고용주가 근로자 합의에 따라 소정 근로로 일을 1시간 또는 일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 근로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이거 왜 그래요, 여러분? 3개월 임금을 평균으로 내잖아요. 아니면 통상으로 내던가. 그런 경우에 급여가 줄였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급여가 줄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일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1항 각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 없어지거나 전파, 완전히 파손되거나 반파, 거의 뭐 반이 파손되거나
그런 경우를 말하죠. 그러니까 주거시설, 내가 살고 있는 데가 막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의 제3호에 따른 근로자, 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식구들이 살고 있는 곳이 재난 때문에 없어지거나 뽀개지는 경우, 그런 경우를 얘기하죠. 요번에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요번에 여러분 아시지만 막 아파트 막물막 넘치고 막 난리 나고 막 어떤 데서는 막 거의 뭐 전파된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정이 실종된 경우, 그다음에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이고요. 요거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단이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맞춰서 있습니다. 요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 이번엔 3번, 질문 세 번째. 여기에 해당해야만 퇴직금을 줄수 있다는 거죠. 중간정산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중간정산 우리가 사유가 아닌데요. 회사에서 우리 퇴직금 너무 많아진다고 중간정산 해줬어요. 맞아요? 틀려요? 안 맞죠? 그래서 만약에 근로자들이 노동부 가가지고 난 이거 퇴직금인지 모르고 받았어요 라고 하면 퇴직금 다시 토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질문 3. A씨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정산한 후또 다른 사유에 해당이 되어 정산하려고 합니다. 중복 가능한가요? 제가 이거 중복이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같은 해 거를 같은 뭐 2020년 어떤 분이 2020년 1월 1일 날 입사를 해가지고 2022년 9월 뭐 오늘이 5일이라면 5일 것까지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집 산다고 나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전세자금 낸다고 요거는 내가 전세자금을 내야 되는데 전세자금을 1억을 올려달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조금이라도 퇴직금 받은 걸로 해야 되겠어요. 이러면서 신청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2022년 9월 5일부터 또 근무를 2023년 뭐 5월 31일까지 근무를 또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우리 부모님이 다치셨는데 내가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또 중간정산 병원비가 많이 필요해요. 이 중간정산 해야 되는데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되냐 이거죠. 그러면 뭐래요? 된다라는 겁니다. 가능하다. 중복 가능합니다. 근데 같은 해 연도에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 5일에 대해서 한번 해주고 두번 해주고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요거 한번 해주고 그 다음 남은 거 해주란 얘기입니다. 자, 답변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거는 다 1회만 한정되는 게 있어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요,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에 1회로 한정됩니다. 다른 거는 중복도 되고 다른 내용을 할수 있는데 요것만 1회만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4번.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약에 근로자가 원한다면 반드시 사측에서 정산해 주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근로기준법 제8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사용자가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럴 경우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중간정산을 거부해도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내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돼 갖고 해달라는데 우리 회사에서 안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걸립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자, 질문 5번. 저희는 퇴직연금 DB형이에요. 위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하나요? 예.
DB형이래요. DB. DB형은 뭐죠, 여러분? 회사에서 모아 모아 주는 거. DC형은 개인 통장으로 퇴직금을 만들어 주는 거. DB형은 하나 회사 이름으로 해서 모든 직원의 퇴직금을 연금 든 직원의 퇴직금을 넣는 거. DC형은 한명한명 개인별로 퇴직금 연금을 드는 것, 이런 차이가 있죠. 아니라고 하네요. 왜 아닐까, 여러분? DB형 자체에 퇴직금을 중간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일반 퇴직금 제도이거나 DC형인 경우에 사유에 해당된다면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승인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제22조에 따르면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 근무하고 있는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어요. 중간정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퇴직금을 중도이체할 수 있다. 하지만 확정급여형, DB형은 중도이체를 규정이 없다. 여기 보시면 그 퇴직금, 우리 일반 퇴직금 있잖아요. 퇴직금, DC형, DB형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일반 퇴직금은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그렇지만 DC형은 하나가 안 돼요. 뭘까요?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는 안 되는데요. 왜 그럴까, 여러분? DC형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면 DC형은 그 달분에 12분의 즉 연봉의 12분의 1씩 모으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달분의 12분의 1을 모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퇴직금이 근로시간을 짧게 해서 퇴직금이 감소를 한다고 해도 그 이전 게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100원이었고 지금이 80원이라면 그 전까지는 100원의 12분의 1을 모으는 거고요. 80이면 이거의 12분의 1을 모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C형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입법으로 해서 퇴직금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정산이 불가한 겁니다. 그럼 DB형은요? 아예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DB형은 아예 뭐가 안 된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방법은 요거 자체를 그 일부를 뭐로 할수 있다? 대출하거나 아니면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뭐 내가 원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회사랑 이제 사측에서 이제 제안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근로자가 OK를 한다 그러면 변경할 수 있고요. 근로자가 제안할 수 있겠죠. 자, 요거는요, 여러분 제가 에듀파 그 직무 강의 한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에어클래스나 아니면 에듀파 찾으시면 여기 집합건물 그 격리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에서 뭐냐 여기 퇴직금의 정의 여기 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자,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쭉 정리한다 그러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내가 계속 다니는 중간에 퇴직금 받겠다는 얘기고요.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 요런 많은 내용 있지만 보통 무주택자 내가 집이 없는 경우에 본인 집을 사거나 아니면 전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우리 식구들이 아픈 경우 그다음 아파서 6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그 5년 이내에 파산 신고나 아니면 개인회생을 받았거나 그 근무 시간이 줄거나 취업 규칙 등에 해서 임금이 주는 행위를 줄 때, 그다음에 시간 근무 시간이 줄 때, 이럴 때로 재난을 입어서 그 우리 집이 막 전파되거나 반파되거나 유실되거나 그리고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 식구들이 없어졌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내가 15일 이상 입원해야 되는 그런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한 다음에 한번 받았어요. 내가 중간정산을 A씨가 받았는데 또 다른 사유로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다. 근데 그 다른 것 중에 하나만 중복이 안 하나만 딱한 번만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을 하는 동안 그 사업체에 있는 동안은 한 번으로 한정된다.
그리고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돼서 근로자가 나 중간정산 해주세요. 그럴 때 회사에서 꼭 해줘야 되냐? 아니다.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근로자도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중간정산을 회사에서 해주면은 받아야 되나? 뭐 받기는 받아도 되죠. 근데 여러분 어떻다? 어차피 우리가 중간정산 사유가 안 되고 이 회사에 내가 중간정산 사유가 안 되고 회사에서 오케이를 한게 아닌데 자꾸 중간정산해서 준다. 그럼 어떻다? 난 이거 퇴직금 아니다라고 우길 수도 있다. 그러면 다시 노동부에선 그러면은 난이 사람은 퇴직금이 아니라고 받았는데 다시 줘라고 할 수도 있다. 자, 퇴직연금 DB형인데 자꾸 퇴직금 정산을 해달라고 한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안 된다. 왜? 중간정산 아예 사유가 없어요. 퇴직금은 중도 인출에 대해서 사유가 없어서 안 돼요. 규정이 없어서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일반 퇴직제도나 아니면 DC형은 가능한데, DC형은 사유가 해당되는 한 가능한데, DC형은 유일하게 근로 시간이 단축돼서 그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DC형은 해당이 안 된다. 왜냐면 이미 그 정권은 10분의 1로 해서 적립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그 감소하면 그 감소된 시점부터 적립하게 된다. DB형은 퇴직금 중도 인출은 안 돼, 중간 정산은 안 되지만 요거를 가지고 뭐 대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그 중에서 그거를 이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요,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폭풍 이게 너무 뭐 저도 사실은 한남노인 줄 알았는데 흰남노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두 다큰 피해 없이 잘그 태풍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늘 행복하시고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